얼굴 혈색 좋으시네. 그래요? 살이 쪄서 당첨. 요즘 바쁘시죠? 아, 나빠요. 요즘에 뭐. 저희들 진짜 80년대, 90년대 진짜 최고의 아이고 아티스트 아니셨어요? 아이고, 별말씀. 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유, 아니요. 즐기세요, 즐기세요. 와, 그만큼 이 주문이 잘 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고객 만족도가 좀 높아요, 요즘에. 근데 아, 누구지? 궁금해요. 이런 더블 주문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뭐 으쌰으쌰 한번 하시죠. 왜? 아이고. 와. 오 마이 갓. 와. 와.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와.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훈수한테. 아이고. 우리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네, 네. 국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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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예. 오셨습니까? 야. 야. 아, 이거 방송이 좋다. 아. 저. 아, 호중이 쫄은 것 같은데? 놀랐어, 지금. 좀 놀랐어. 아니, 정말 각 장르를 두분이 하시는 그 장르를 대표하는 그렇죠. 가요계 그야말로 거목. 네. 그렇죠. 두 분이 오늘 같이 함께 동시에 등장하신 거예요, 이렇게. 저도 진성 씨하고 처음 같이 방송을 하는 거라. 아, 원래 친분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예. 방송, 아니, 공연 때문에 몇 번 인사만 드리고 뭐 네네. 했지. 이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주 굉장히 기쁘고 아주 좋습니다. 아유,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두 분 친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8, 90년대에. 네.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러시지만 최고의 그 스타이셨잖아요. 아이고, 예, 네, 그래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선망의 대상이셨어요, 사실. 아, 아이고,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래,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뵈면은 굉장히 조금 뭔가 좀 분위기가 있으니까 확 다가가기가 좀 사실. 아유, 여기서 이렇게 뵈서 그렇지 이제는 한 장르의 커다란 거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늘 저도 가까이 가고 싶은데. 워낙 진성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깍듯해서 저는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게 알고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무슨 친구세요? 친구시네요? 아, 근데 아이고 선배님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막 미안해서 아니 저희 이제 그 친하게 지내요. 저희 그 또 가요계는 먼저 히트곡도 나오고 아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막 그러면 괜히 저희들이 우스갯말로 좀 쫀다고 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대성 선배님은 이제 사실 원조꽃 사슴. 네. 저 눈망울. 촉촉한 눈망울. 이제 쳐져서 안 돼. 아, 원조 귀공자. 귀공자. 가요계의 음유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진성 선배님은 트로트의 BTS 아니세요? 그렇죠. 트로트의 BTS죠. 아, 그렇죠. 그렇죠. 참 또 한 번 남사스럽습니다. 아니 뭐가 자꾸 죄송스럽고 남사스럽고. BTS 맞습니다. 베스트 트로트 신사예요. BTS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앞으로 하시면 뭐 부담도 없고. 네.